한미 공동연구팀이 대용량 과학 데이터를 기존보다 33%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전송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미국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,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함께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빅데이터 익스프레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이를 시험한 결과 과학 데이터 전송에 자주 사용되는 그리드 FTP보다 33% 높은 성능으로 빅데이터를 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메모리 속도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빅데이터 익스프레스를 이용했더니 100배 정도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.